음악이 리딩 프레임을 유지 다운을 하는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바차타 손을 돌려서 이 프레임도 그렇지 이 프레임도 이거 아니고 이렇게 프레임을 고정 이 상태에서 내 몸이 기울어지면 이 프레임도 같이 레고팔처럼 기울어지면서 상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오른발에 내 오른발에 무게를 싣고 다운하는지 업하는지 그게 왼발로 가는지 오른발로 가는지 왼발로 가는지 명확하게 상대한테 전달시켜야 되고 다운 골반만 가는지 아직 상체는 안 따라오고 상체가 나중에 따라오면 따라오는 모양은 리버스 웨이브가 되겠지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남자들도 리딩 주는 사람은 할 수 있으면은 리딩이 어려운 건 아니다. 이 프레임을 내려갈 때는 닫아버리고 이런 것도 요령이 있다는 것보다는 고정이 안 돼 있고 프레임 관절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떨 땐 풀었다가 어떨 땐 좁혔다가 어떨 때는 추다 보면 좁게 하고 어떨 때는 당기고 어떨 때는 풀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깨지지만 유지 그대로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이 상태에서 내가 사이드웨이브 따 리버스 따 하면 이게 상대가 붙어있다면 준비 어 다운 하체 들어오고 바로 반대로 어 바로 리버스에서 올라올 때 여기 무게중심에서 그대로 왼발 무게중심에서 그대로 기둥을 쌓듯이 이걸 해서 정 쳐버리면 머리를 쳐버리면 가버리니까 보고 좋지 프레임 끝.